아시고 굉장히 쑥스러운 거죠. 아니 정말 그 당시 인기가 많았었어요 선생님이? 네. 제가 당시에 인기가 워낙 많았습니다. 이미지 관리라기보단 뭐래도 애들이 멋있게 봐주더라고요. 뭐래도. 정말. 손님 병을 알고 계시네, 왕자병. 아주 그때도 왕자병. 아, 그래요?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가희 씨의 모습은 어때요? 아, 가희는 눈에 확 띄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밝고 잘 웃었고 인사도 잘했던 까불까불한 그런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해서 나중에 성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수로 데뷔했을 때 딱 알아봤어요? 내 제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예, 네, 예. 지금 주세요. 예. 아, 저 좀 가인이를 정말 못 알아봤습니다. 아니, 왜요? 화장 때문에. 그 말은 예뻐졌다라는 거죠? 예, 그때 학교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매를 보니까 아, 그때 그 까불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저는 정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인 씨도 그 선생님의 외모 특징 하나만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아, 이거 선생님 안 삐지실 거죠? 그때... 얼굴이요. 약간 되게 영화 배우 같으세요. 너무 완벽한데 머리 숱이 없으셨어요. 아, 원하시구나 인물이. 네, 근데 그게 또 어울렸어요? 되게 섹시하셨어요. 어머나. 콜레모에서. 실루엣으로는 앞머리가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좀 못 알아봤어요. 요즘 저기 많이. 자, 그러면은 과연 보자마자 가인 씨가 알아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떻게 못 보겠어요. 어머, 다 비슷해. 잠깐만요. 다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한번 좀 여쭤보죠, 뭐. 네. 우리 선생님. 예. 예전에 머리숱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많아졌어요? 학생들 관리 차원에서 또 인기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좀 심었습니다, 약간. 아, 심었어요? 예. 심으신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좀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까만 머리로 심으셨어요? 아, 이제 적당히 맞춰야 되죠? 색깔을 맞췄죠? 색칠을 약간 섞어서.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이모님 저기, 멋있으시다. 저기 눈썹이 송승헌 씨 뺨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뭐 송충이까지라고. 송충이까지. 과학이니까 송충이하고 생물 이쪽이니까. 자,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숱? 인기관리도 해야 됐고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선생님, 본인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사모프로 왜 변신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내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이 자연스럽고. 선생님, 실내에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아까 실내다고 아까는 썼다가 바꾸신 거예요? 전혀 안 쓰고 다니는 예? 전혀 안 쓰고 아니, 아까 실루엣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썼다가 여기 나올 때게 썼다가 우리 가인이가 몰라 볼까봐 예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 그 수업했던 과학 수업 시간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럴까요? 자 조용. 자 그러면은 28페이지 대장의 기능에 대해서 자 펴봐 한번 대장의 기능. 사실 어렵거든요. 이거 연기하기가 어려워요. 과학 수업 대장 배웠었어? 자 가인이 그 대장의 기능이 뭐지? 대장의 기능 그 당시에도 몰랐죠. 그 대장은 그저 찌꺼기를 배출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배출. 그 찌꺼기가 뭐지? 변이죠, 변. 똥이야, 똥. 고기 그 똥에다가 밑줄 두 줄 짝짝 치고. 그 요번에 그 시험 그 100% 나오니까. 똥이? 별똥을 50개 치고 있어. 알았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까? 네. 자, 위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지? 위의 길이. 위의 길이. 길이 얼마? 예? 18m. 넌 아예 모르지? 웃기만 하다. 나쁠 것 같아요. 160. 얼마지? 가인이. 160이요. 너 키지? 애들 좋죠. 자연스러워서 입었지. 위의 길은 30cm. 자, 30에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알았지? 네. 30에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자. 너희도 오늘 밥 먹었지? 예. 밥 먹은 거 그냥 가지고 있을래? 아니면 소화시킬래? 가지고 있을래요.
가지고 있을래요? 나 떠먹기 싫었어요. 이런 애들 있어. 지금 당황했어요. 선생님! 가지고 있을래요? 떠먹기 싫어요. 그러면. 아니, 아니, 소화시킨 거를 해주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셨는데. 지금 준비 다 해야 소화시키고 싶어요. 소화시키고 싶어요. 학생도 꼭 있어.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럼 소화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자. 네. 그럼 소화계는 순서가 입, 식도, 위. 야, 가인, 너 잠깐 떠들래? 안 떠들어도 돼. 가인, 너 떠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한마디도 안 떠들어. 너 계속 떠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엄지키스 달리다. 엄지키스 찍는다. 아니, 근데 지금 아무도 떠들지 않는데 가인, 너 잠깐만 떠들래? 여기 엄지키스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니, 사본 선생님, 일단, 예. 아, 오늘은, 예. 이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예? 이 예? 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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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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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아니, 아니, 신축성이 네? 뛰어난다. 어? 뭐가요? 신축성이 신축성. 약자. 예, 예. 우리 약자 한자라.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멤버들 혹시 지금 감 잡히는 분이 계세요? 외모로선 약간 외국 배우분 같이 생긴 분이 2번. 2번. 2번 같은데 나이가 좀 더 있어. 저는 아까 그 실루엣 봤을 때는 앞머리 모양을 유심히 봤거든요. 네. 3번 선생님이 앞머리가 제일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1번 선생님이 뭐 앞머리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가인 씨의 달콤한 인연, 예, 첫사랑 과학 선생님은 누구일지. 자, 가인 씨 선택해주세요. 자, 얼마나 2번, 3번으로 지금 압축된 가운데. 네. 2번? 2번 선생님, 난 처음 아까부터 2번 선생님 같기도 나도 2번이라는 느낌이 있어. 예. 3번? 4번? 4번? 오, 뭐야, 맞아! 잠깐만, 잠깐만!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가인아, 오랜만이다. 어떡해. 아, 2번 선생님! 아니, 아, 그래, 사실 2번 선생님하고 3번 선생님하고 조금 헷갈렸었는데, 지금 3번 선생님은 예전보다 네. 좀 머리숱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주 많으세요. 어. 원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저희. 아, 저희. 아. 선생님, 괜찮겠죠? 오, 아. 멋있네요. 머리 많이 심으셨구나. 아니, 이게 없으셔서 멋있는, 네, 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없어도 멋있잖아요. 브랜드 피트. 브루스 윌리스. 네. 브루스 윌리스 쪽에? 네. 제 딸도 데리고 왔는데, 팬입니다, 팬. 어, 어떡해. 아니, 무슨 따님이 아빠 가인 씨한테 아까 꽃 전달해 준다고. 네. 가일로 하려고. 안녕. 아이고. 아, 저 몇 학년이에요? 어떻게 4학년 들어가요? 어우, 귀여워. 가인 언니가 어렸을 때 아빠를 좋아했었대요. 알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은 막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로 문자하고 대화하지만 저희 때는 그 쪽지로 선생님들 교무수첩에서 선생님 사진 몰래 이렇게 빼가고 되게 설레었던 그런 기억인데 지금 봐도 되게 설레요. 아유, 지금도. 그렇죠. 와, 예. 기분 좋고 반가워요. 예. 선생님, 가인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가인아, 그 연예인이 됐으니까 후배들도 보고 있고 그 선생님들도 많이 보고 있고 응원해 줄 테니까 정말 멋진 가수로 끝까지 남기를 바래. 자, 화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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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